윤 대통령 취임식 만찬에 오른 와인 뭐 다섯 종 뭐 판매량 3배 늘었어요. 어쩌고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자, 만찬주라고 지정을 한 술이 역대 제일 많은 술을 지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도 공식 만찬주, 공식 건배주 뭐 이런 술들은 아예 그 거의 모든 신문에서 대서특필했죠. 근데 여기서 이 바소라고 하는 그런 그 와인 브랜드가 나옵니다. 지금 이 장면 같은 경우는 그거 바소에 집중하지 마 그러면서 뒤에 나온 기사들이에요. 근데 처음에는 거의 바소를 계속 이렇게 집중적으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이게 공식 만찬주다. 그러면서 나파밸리에 있는 미국 나파밸리는 미국 캘리포니아 와인의 본산지죠. 그렇죠. 미국에서 가장 좋은 와인을 생산한다고 하는 그런 곳입니다. 그 나파밸리의 한국인 와이너리가 만든 그런 술, 그런 술을 올리게 됐다. 그래서 한국과 미국의 화해를 의미한다. 이따위로 막 포장을 했는데, 자, 그 나파밸리 와인, 그 나파밸리 와인이 주인이 누구냐? 전두환 전 대통령 가계도 및 민주당이 주장하는 전씨 일가 재산이라고 하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에서 전두환의 재산이 전제국으로 얼마가 내려갔고 전제용으로 얼마가 내려갔고 전제만으로 얼마가 내려갔는 근데 여기 보니까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와이너리 운영으로 어. 이 와이너리에 이 사람은 동아원 그룹이라고 밀가루 만드는 사람이었거든요. 예. 그런데 이 사람 이사회도 거치지 않은 돈이 뭉텅뭉텅 캘리포니아로 넘어가요. 송금이 돼. 그래서 와이너리를 구매하는데 구매하는 데만 실제로 사용된 돈이 900억이 넘어요. 그래서 그게 비자금을 이렇게 도피시켜서 거기서 미국 법인으로 딱 짱박아버리면 우리가 회수를 못한다면서요. 그렇죠. 그렇게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의심됐던 그 와이너리의 와인을 우리 한미정상회담의 공식 만찬주로 선정. 공식 만찬주로 했을 때 공짜로 가져오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당연하지. 돈 주고 가져. 네. 추잡스럽게 했죠. 공짜로. 그리고 더 중요한 거는 와인이나 이런 걸 선택할 때 만찬에 올라가는 그런 메뉴들은 전부 상징과 메시지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중요한 건데 우리 총장님. 예. 이렇게 와인을 이렇게 문제 있고 의혹이 있는데 와인을 선택한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대놓고 우리 국민들을 엿을 먹이려고 하는 거죠. 맞습니다. 이거는 그 우리 윤석열 씨가 늘 그러잖아요. 그 전두환 이렇게 배울 점이 많다. 그거를 지금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장면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5.18 때 나 가서 쫙 다 이끌고 가가지고 그리고 노래도 같이 불렀다. 이쯤 하면 됐잖아. 이 개돼지들아. 이게 아니에요. 그다음에 그 5.18 학살을 주도한 자의 비자금이 천억 원 이상 흘러갔다고 의심하는 그런 와인에 와인을 딱 갖다가 건배하고 식사할 때 먹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것도 한미정상회담에서. 아직 그 비자금이 지금 상당히 많이 지금 회수가 안 됐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지금 그 29만 원 사건이 있었던 예.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돈의 자금원 중에 노태우는 그래도 상당히 많이 해놨어요. 거의 다 그 돈을 갚았죠? 예. 다 갚았을 거예요, 아마. 그렇습니다. 동생하고 싸워가면서 예. 다 냈는데 지금 이제 삼남으로 되어 있는 그 캘리포니아 와이너리 저게 사실은 전두환의 비자금이라는 의혹이 있었죠. 계속. 그렇습니다. 그런데 전혀 그거에 대해서는 뭐 나오겠지만 수사가 하다가 거의 뭐 흐지부지 되고 지금까지 그 추적이 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 이 천억이 흘러간 이 돈의 흐름을 발견해가지고 이 회상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주가 조작을 그때부터 해요. 그래서 비자금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놓고 그 돈, 자기 그가 만든 그 비자금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거의 모든 돈을 여기다 다 이제 갖다 박은 건데 그게 그래서 그만한 천억과 천억대의 비자금이 나올 수 있는 회사가 아니다. 그러니까 어디선가 비자금을 조성하면서 동시에 가치 조성해서 그래서 여기다 넘겼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의심을 했는데 그때 이 수사를 한 사람이 누구냐? 이게 중요하잖아요. 그렇죠. 이걸 먼저 밝힌 사람은 전병헌 민주당 원내대표입니다. 그래서 9,600억 대의 돈이 이렇게
다른 곳에 은닉돼 있다라고 주장을 했었고요. 그때도 뭐 이때 난리가 났었어요. 뭐 9,600억 허위 가짜 뉴스다.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다 이러고 검찰 그 수사해야 된다 이러다가 결국 검찰이 수사를 했는데 그 수사를 한 검찰 얼굴을 여러분께 지금 공개하겠습니다. 많이 보던 얼굴이죠. 여러분들 맞춰 주십시오, 여러분들. 이 사람의 이름을 아시는 분 없으십니까? 위에 써 있는데요. 예. 네. 김형준 검사. 김형준 검사는 누구의 사위였을까요? 누구의 사위입니까, 청장님? 유명한 사람이죠. 예. 네. 누구예요? 박희자, 태자. 들어보면 박희태. 새누리당의 그 전 대표도 했었고 국회의장도 했었고 그렇죠. 그리고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전 국회의장 모임을 막 만들어가지고 윤석열한테 가가지고 납작 엎드렸던 바로 그 박희태. 골프장 성희롱 사건의 그 박희태. 그렇죠. 그리고 사실은 전두환하고도 그렇게 가까웠던 그 박희태. 그 박희태의 사위입니다. 박희태도 유명하고 이제 사위도 유명하죠. 둘 다가 유명합니다. 이 사위는 앞에 별명이 붙어있죠. 스폰서 검사. 그 스폰서 검사인 시절에 스폰서를 했던 변호사가 있었죠. 예. 이름도 유명해. 그분도 예. 유명한 분이죠. 예. 그 박모라고 있었습니다. 그분도. 예. 그리고 이 김형준 씨는 아마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 당시에 그 방위산업청 네. 거기도 파견을 나갔던 걸로 알고 맞습니다. 있고 그 뒤에 다시 들어와서 요즘 그 한동훈이가 지금 네. 새로 부활시키는 네. 증권범죄 합수단이라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거기에 또 단장까지 지내는 거기 단장이었어요. 네. 그 단장할 때 이거 수사를 한 거더라고요. 그렇죠. 그 단장할 때. 와, 이 수사를 그걸 단장할 때 있었어요. 그러면 과연 동아원 그룹의 주가 조작 사건 어떻게 결정이 났나? 흐지부지. 그리고 비자금 사건 어떻게 결판이 났나? 흐지부지. 근데 그거를 요즘에 보수 언론에서는 어떻게 얘기를 해주고 있나? 의혹을 벗었다. 의혹을 벗었다. 이런 주장에 대해서 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우리 사실 보수 언론들은 뭐 저 지금 국민의힘의 기관지라고 봐야 되죠.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수 언론을 언론이라고 붙여주기도 사실 민망하고요. 예. 국민의힘 쪽 그 기관지 홍보지 역할을 하고 있죠. 예. 모든 것을 실드 쳐주고 예. 정론지라고 볼 수 전혀 없는 예. 그런 신문들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5.18 민주화운동 추념식에 참석했다가 돌아온 지 3일 만에 5.18 학살자가 비자금을 숨겨놓은 아들의 와인을 가지고 축배를 들게 만든 자.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들의 도덕성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있습니까? 이들이 5.18을 정말 동서화합의 무대로 만들겠다, 전국화시키겠다 그렇게 기대를 하십니까? 많은 자칭 진보 지식이라는 작자들이 5.18에서 이렇게 보수들을 끌고 가서 노래를 불렀던 그 진정성을 의심하면 안 된다. 이런 식으로 기사를 써갈겼습니다. 심지어 팩트체크를 하는 그런 회사라는 데에서도. 진정성이 있습니까? 또 다른 개사과다. 또 다른 개사과를 저질렀다.